예, 서정 변호사. 우리 또 책도 최근에 내셔가지고 책도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 여권을 한번 살펴보죠. 예. 야, 대선판 여권 후보들 지금 이제 여권은요. 그래서 뭐 예. 제가 이제 종편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한번 했어요. 네. 야, 이번에 이게 그 대선은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안 싸우고 이제까지 전부 이게 대선은 다 본선은 이재명과 윤석열로 봤죠. 예,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이제 그 이낙연과 최재형이 결성이 싸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릅니다. 몰라요. 여권도 이게 이낙연이가 급상승하고 있어. 대깨문들이 뭉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낙연.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야권도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이 좀 뜨고 있고 그러니까요. 조기입당으로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뭐 이낙연이 아직까지는 이재명이니까 제가 여당 경선은 아직은 이재명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 오늘 가져온 거는 사면 초과할 때 사면 초과가 아니고 사면 여가. 아, 지금 이게 이재명과 내면 여자 때문에 지금 이게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사면 여가. 그 때문에 바로 이제 이낙연한테 지금 밀리는 거예요. 여자 4명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지지율이 이게 아주 이재명도 정체 내지 하락세입니다. 그렇지. 이낙연이가 급상승하잖아. 그러니까. 예. 여자 4명에. 4명 때문에. 저는 여자 1명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명. 알죠? 예. 저는 여자 1명 때문에. 사모님. 예. 예. 그 우리 와이프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예. 뭐 지원금 이게 100% 주는 거는 과감하게 날치기 해라. 날치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독재다 뽑으면 안 되죠. 과감한 날치기가 뭡니까? 날치기를 막 밀어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숫자로. 그러니까, 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여튼. 큰일 날 사람이야. 예. 이런 이게 그 예. 신보인데. 예. 근데 그 하여튼 이 여자 4명 때문에 저는 예. 안 된다 보는 게 그 첫째. 예. 여자 4명. 하나씩 볼까요, 그럼? 예, 하나. 첫째 그 형수 있잖아. 형수. 요걸 제가 들었어요. 요건 예. 제가 방송 시청자분께 딱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뭘 들은 형수. 거예요? 형수. 예. 그 제가 유튜브 보내주가지고 누가 예. 카톡으로.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직접 들었을 때하고 간접적으로 들을 때는 확 다르다. 직접 들어봐야 된다, 이거는. 직접 들었을 때. 예. 나도 들었어. 아니, 근데 그거 안 듣고, 남들이 보니까 뭐. 아니, 남친 딸 욕설 내가지고 뭐. 나는 그거 직접 들으면 안 돼요. 예. 직접 들어보면 절대 이 사람 불가로운 나와.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첫째 그 사면 여가에서 첫째는 게 형수인데. 형수. 이거는 제가 꼭 들으신 말씀이 직접 들어봐야 된다. 직접 들은 거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심하더라. 뭐 입에 담지 못하게 이거 100번 들어도 효과 없어. 효과 없어. 간접적으로는 그래도 찍어. 그러니까 1분만 들어보면 돼. 그럼요. 1분만. 예. 많이 다 들을 필요 없어요. 1분만 들어보면 어휴. 그렇습니다. 예, 네. 반드시 그냥 직접 들어보시라. 예, 예. 뭐 제가 중도든 뭐든 예. 그럼 절대 안 찍는다. 예. 이건 첫째 제가 형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면여가. 사면여가에 뺄 수 없는 여자가 있죠. 지금 이게 완전히 급상승합니다. 부산시? 부산시? 그렇죠. 부산시. 김부선. 부산시. 예. 이거는요. 이거는 이게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다 뽀록 나고 있어요, 지금. 야, 그 노무현 49제 그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응. 이재명이가 그 49에 비 안 온다 했잖아. 예. 근데 거짓말 비 온 게 다 틀어나 버렸잖아. 거짓말. 예. 이거는 이게 뭐 또 그 김부선 씨가 이게 뭐 두 번이나 미안하다고 썼잖아요. 예. 사과. 예. 근데도 제가 그랬죠, 방송에서. 예. 이재명이가 사과 편지 쓴다고 진짜 아닌 거 했으면 용서해 줄 사람이냐. 에이. 고소 대망이 바로 잡아야지. 그래. 아니, 자기를 그걸 공격했다가, 이거 아니다. 내가 사과 편지 죄송하다고 사과 써서 이재명이가 용서해 준 사람 있어요? 에이. 용서해 준 사람이 없어요. 다 교도소 보냈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그냥 진짜 주진우 있잖아. 예. 주진우. 야, 이게 부선이. 한번 좀 이게 사과 써주가지고 좀 도와주려 하니까 그걸 써준 게 그게 김부순이 억울한 거예요. 예, 얍삽한 사람들한테 당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조카가 그 살인죄 연루된 거 이런 거 이게 폭로가 하나하나 오잖아요. 아니, 이거 연인 아니고. 아니 이재명 조카가 살인죄 연루됐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가족끼리. 이거 저도 모르고 기자도 모르고 천하가 몰라. 오직 김부순만 알아. 김부순만 알아. 밤에 뭐 이래 이야기 들어 연인들만 알지. 이게 우리 천하가 모르는 사실이에요. 전문용어로 백엔잎 송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해명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카가 그 연루된 게 아니면 김부선이 고소 안 하면 해요. 그러니까. 왜 고소 안 하느냐, 지금도. 네. 한 번도 본인이 고소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따라서 저는
이 김무성 문제는 갈수록 이게 커지고요. 커진다. 예. 이게 뭐 손바닥으로 뭐 어떤 하늘을 가리는 거지. 이게 덮기가 쉽냐고요. 네. 이제까지 이제 경기도의사 성남시장 때문에 덮을 수 있어요. 에이 뭐 성남시장 정도야. 근데 대권은 다. 에이 경기도의사 정도야. 그때는 이게 분위기 그랬잖아. 예. 근데 대통령은 달라요. 아예 이건 다르지. 대통령은 예. 대통령은 이게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뻔뻔하게 하고 해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국가 품격 국격의 문제가. 아 그럼. 따라서 저는 김부선. 김부선 두 번째 강력한 여 사면 사 사면 여가 여가의 강력한 적이 이자 세 번째 세 번째 누굽니까? 이재명 킬러 윤희숙. 기숙. 아. 야, 윤희숙 때문에 이재명 앞으로 이게 공약 못 냅니다. 아, 제대로 공격해요. 네. 뭐 기본소득도 이게 완전 개박살 났죠. 네. 윤희숙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윤희숙이는 정통 경제학자고. 그럼. 이재명이는 최강근 읽고 사이비 법률가지 경제학자가 아니거든. 사이비 경제 뭐 최강근 읽은 거 어중장케. 아, 이거 말이지. 게임이 안 되잖아. 논쟁이지. 근데 특히 그 주택 있잖아. 네. 야, 이재명이는 주택이 집이 떨어지면 국가가 샀다가 이게 집값 오르면 그걸 산 걸 임대주자라는데 윤희숙 한마디로 야 집이 정부미냐? 정부미 있잖아. 정부미. 쌀값 조절할 때 쌀 때 사놨다가 그러니까 비쌀 때 방출하는. 야, 비유도 적절하게 들었어. 그 한마디에 그냥 이재명 정 대표 정책이 쏙 들어갔잖아. 쏙 들어갔어요. 예. 주택 정책. 야 이재명이 너 부동산 정책이 뭐야? 이제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정부미야. 정부미. 이래가 이게 되느냐 말이야. 이 정책적으로는 윤희숙이 때문에 완전히 예. 이재명이 개박살 나고 있어요. 개박살 났어요. 예. 이게 사면 여가 중에 세 명 아닙니까? 강력해요. 예. 자, 네 번째 여자 누굽니까? 가장 이게 가장 강력한 적은 아, 제일 가까이 있어요. 와이프. 박사님도 아까 한 명 있다잖아요. 여기 한 명 저기 아니라 헤어나질 못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좋아서 헤어나질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부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제가 보기에 김건희 리스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김건희 리스크는 이제 논문만 끝나면 줄리는 이미 끝났고요. 줄리는 끝났잖아. 근데 해경궁 김씨는 이제부터예요. 아 이제부터야? 해경궁 김씨는 이번에 그 김경수 경남도에서 김경수 장인상에 해경궁이 네. 직접 갔잖아요. 네. 이제 내조한다고 뭐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바쁘니까 이 해경궁 김씨는요 네. 경찰에서 네. 그 권력 있잖아 민감한 경찰에서 이게 모든 걸 조사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글 쓴 동선하고 해경궁의 동선이 다 일치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빼도 먹도 못하는 해경궁 김씨 트위터가 맞다. 야. 이래가 올렸잖아. 예. 근데 검찰에서 뭐 증거 불충분 어떻게 덮었는데 그때 이재명 핸드폰 옛날에 뭐 압수할 때 그 아이폰 막 비밀번호 안 가르준 것도 예.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저는 수사가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아, 다시 수사할 수도 있겠지만 예. 고발하면. 예. 양심스러운 자가 놓을 수 있지. 아, 해경이 뭐 혼자 뭐 들고 다니겠어요? 아, 그런 경우 수행은 없습니까? 그렇지. 명색이 중전인데. 아, 양심스러운 자가 놓을 수도 있고. 아. 이게 엄청나게 커지면 원래는 이게 미국 그 트위터 본사가 자료 주의되거든요. 이 트위터가 이게 뭐지? 트위터가. 근데 어떻게 그 뭐 외교적이나 영장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이게 좀 따져봐야 되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재고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그 증거가 새로 나오면 이게 변수. 이게 조사할 수.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이게 대깨문들이 엄청나게 이거는 대깨문들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큰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이거는 거짓말이 또 되잖아요. 그렇지. 엄청난 대국민 거짓말이 돼보잖아. 그러니까. 해경 김씨가 이게 진짜면. 네. 따라서 저는 이 사건도요. 네. 얼마든지 이게 지금 휴화산 화산이 지금 이게 활화산으로 이게 폭발 안 해도 아주 이게 잠재되어 있는 화산 중에는 상당히 큰 문제다. 그러네요. 오, 해경궁 김씨. 예? 그럼.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재명은 여자 4명이 지금 사면이 포위돼가지고 지금. 사면 여가. 예. 김부선, 형수, 윤희숙, 해경궁. 예. 하나하나가 이게 폭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하나만 터지면. 예. 본능적이 터지는 거예요. 아. 야, 여자를. 좋아했었나? 이렇게 연안에 쌓이네 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여자한테는 막 밀어붙이면 안 되거든요. 네. 뭐 이게 야 그냥 무조건 이게 과감하게 날치게 이거야 뭐 정책도 이러면 안 되잖아 민주주의 작가. 그런데 그 김부선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게 무상 연애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김부선을 여자에게 자존심을 건드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아이고, 안 되죠. 제대로 이게 그 사과를 하거나 뭐가 진실을 좀 밝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 여배우. 클린턴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 여배우의 자존심 모르죠. 그러니까. 여배우들은 그 아주 강력한 자존감이 있어요. 네. 아, 그거 잘못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집사람부터 집사람 친구들 많이 오잖아 집에. 네. 제가 이게 김부수 어떻게 생각했냐 했더니 전부 다 그러더라고. 뭐라고? 어, 김부수가 나름대로 이게 잘 나가는 배우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윤여정인가요? 네. 그 뭐 상도 탈 수 있는 배우인데. 아,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 자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은 연애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물고 늘어질 이유가 뭐냐? 그럼. 이거 하나. 그 원하는. 두 번째. 네. 아무 근거 없이 이재명 어, 그 김부석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왜 이걸 하나 못 잡아냈냐? 그렇지. 이거는 이 고소해가 만약에 김부석이가 이봉규하고 사귀었다고 15개월 연애했다면 박사님 바로 잡아줄 수 있잖아. 저는 알리바이가 있잖아. 알리바이가. 우리 와이프하고 이거. 와이프하고 항상 24시간 같이 그러니까. 다니기 때문에 누가 그런 고소할 수도 없어. 제가 말한 게 네. 주부들의 여론이 네. 제 지사로서는 아, 주부들의 여론. 일반 평균적인 여론이 아, 예, 예. 아 김부석이가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오죽하면 그 정신병자도 아니고 또라이도 아니고 그래 하겠냐. 그렇지. 일관되게 있지 않냐. 네. 이거 하고 아, 두 번째 억울하면 왜 고소해가 그 못 잡아냈냐. 고소를 왜 한 번도 안 하냐. 그렇지. 이게 일반적인 여론이에요. 여성의 그 저 여론이에요. 여성은 그리고, 다 알아. 예. 그리고 이게 뭐 증거 가져오라는데 아니 야 오거돈이 오거돈이나 박원순의 성추행도 피해자 정원이 증거지. 그게 강력한 증거 아니야. 아니, 뭐 다른 증거 뭐 있어요? 증거 이게 피해자가 나 당했다가 구체적이고 상당히 진술이 일관성 있다. 뭐 사귈 때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도 증거가 있고 보강 증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우리 헌법에는 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 증거 필요한데. 예. 근데 피해자의 진술 있잖아 여자. 아. 이거는 보강 증거 필요 없어요. 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아, 판사가 아, 그 믿을 만하다. 예. 이,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게 믿을 만하다. 아, 그러면 이 법명 유죄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그 이 김부순 문제가 본인의 희망대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결론은 뭐냐? 결론. 예. 사면 여가의 결론 내려주세요. 결론. 네. 결론은 이제 그 실제 사면 초과에서 항우의 결론이죠. 어, 이거. 사면 초과에서 항우가 어떻게 했어요? 오. 우미인 자기 사랑하는 그 우이 있잖아. 우이. 네. 사랑하는 우이 여자 있잖아. 네. 여자가 이제 그 먼저 죽이고 자기도 이게 그 도망가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강동으로 고향 가면 살 수 있었는데 본인도 이게 고향 가서 내가 자제들 6천 명대로 나왔다 다 죽었는데 내 혼자 가면 어떻게 어른들 보느냐. 본인도 이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자결처럼 죽었잖아. 예. 결국 아. 둘 다 비참하게 죽었잖아. 예. 이재명도 결론에 사면 여가에 비참한 해경궁 김 씨가 막 드러나고 뭐 자기도 막 낙마하고 막 그냥 비참하게 되는구나. 결국에 아. 정치적으로 비참한 죽음이 결론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부터는 곧 아마 이게 지지 떨어지면 다음에 저희가 한 놈만 패야 되니까 곧 이게 이낙연을 하자고 공부를 당연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탁해서 이제 이재명에서 이낙연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네.